안녕하세요. 이제 65일 남았네요. 남은 기간 동안 페이스 관리 잘해서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그 강의한 내용 중에서 189페이지 12번에 정답이 3번입니다. 제가 5번으로 잘못 말한 것 같은데 그 해설 뒤에 좀 고쳐주십시오. 189페이지 12번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틀린 것, 답 3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그 시행 이전의 분묘기지권의 존립근거는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했는데, 시행일 이전에 분묘기지권의 건은 존립근거가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즉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 전에 설치되었다면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20년이 지났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아니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14번, 190페이지 14번 그 왼쪽에 출제 포인트에 보면 14번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다 했는데 사후 그거는 맞고요. 문중, 종중 자연장지는 사후 신고가 아니라 사전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출제 포인트 14번 왼쪽에 문중 자연장지는 사후 신고가 아니라 사전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사전 신고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94페이지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인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 기본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예, 기본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고 세부확인사항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서 기재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확인사항이다. 예, 건축물 대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다. 맞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 게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실제 거래 금액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재 사항입니다. 확인 설명서에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도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에 보면 중개 보수는,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때 중개 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일반 중개 계약에서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0번에 있는데 물가 수준 이렇게 기억한 게 있었습니다. 물가 수준,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자, 그래서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다섯 번 나옵니다.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4번 벽면 및 도배 상태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예, 세부 확인 사항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을 합니다. 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다 했는데 세부 확인 사항이죠.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예, 그 다음에 2의 서식은 비주거용 서식은 비상벨 소화전을 기재합니다.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틀린 것은 했는데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네 가지 서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 있죠. 1의 서식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소속공개사가 땅에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이라는 직접적인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계약서 확인 설명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서식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이나 사무소 이전 신고 서식 등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서명 날인한 위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 및 날인인지 서명 또는 날인인지 구분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그대로 시험에 나오지 또는이나 미수로 나오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2번 맞고 3번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두 확인 설명서 서식에 공통적으로 모든 서식의 공통적 기재사항이다. 예, 그렇죠. 공통적 기재사항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대권, 금세, 실수. 대권을 잡으면 금세, 실수를 한다. 이 여섯 가지가 모든 서식의 공통적 기재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실제 권리관계, 중개, 보수, 산출 내역, 대권, 금세, 실수 이 여섯 가지는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공통적 기재사항 맞습니다. 4번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설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된다. 예, 틀렸습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 주거용 1의 서식과 3의 서식 토지에만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서식에는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 기재란이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25번의 답 4번이죠.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요것은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기본 확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확인설명서 2의 서식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기억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예, 세부 확인사항이다 이 말은 맞는데 문제가 뭡니까? 2의 서식이죠. 기출문제입니다. 작년에 2의 서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아니라 소화전 비상벨을 체크하죠. 물론 세부 확인사항이기는 한데 2의 서식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기재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내진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내진설계 적용 여부는 1, 2의 서식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세부 확인 사항은 맞는데 이건 1의 서식만 기재되죠. 일소진, 일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됩니다. 지금 2의 서식을 물었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29번. 29번. 틀린 것인데 1번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주택법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합니다.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네,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하고 실제 권리관계는 을의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3번 도시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하여 적는다. 맞습니다. 이게 확인설명서 서식 기재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서식 가장 중요한 서식이 확인설명서 서식. 세 가지 서식은 꼭 좀 보셔야 돼요. 확인설명서 서식,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세 개는 꼭 봐야 되는데 올해는 자금조달계획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자금조달계획서도 서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보면 되니까 자금조달도 상속받은 돈이 얼마인지, 증여받은 돈이 얼마인지 기재를 해야 되고 또 그 대출이 있는 경우 기존 주택이 있는지 여부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환경조건은 개업공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환경조건은 일소진, 일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 그 다음에 5번 주택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맞습니다.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1번이 정답입니다. 금폐율 용적률은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개업공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주차장이죠. 주차장.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이 1의 서식은 도대주,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이 입지 조건입니다. 1의 서식은.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까지만 기재를 합니다. 3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4의 서식은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4의 서식은 입지조건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은 그래서 도대주 교판 입지조건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 있죠.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자, 다음은 200페이지 33번 보겠습니다. 33번. 33번에 기본 확인 사항.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죠. 2번.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사항은 세부 확인 사항으로서 을의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은 답만 보면은 틀린 것 답이 4번인데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방법이잖아요. 확인설명서 작성할 때는 중개보수 뭘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했어요. 현실적으로는 거래 예정 금액으로 중개보수 받는 건 아니죠. 근데 입법의 불비로서 확인설명서 작성할 때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서식에. 입법의 불비입니다. 그래서 4번 실제 거래 금액을 하는 게 맞는데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돼 있고요. 협의가 없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것으로 보죠. 그래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그 중개보수 외에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4번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전자계약 체결 올해 한 문제 출제된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조문에 없습니다.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그 홍보 동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여기 들어가면 우리 책에 제가 문제를 내고 기본서를 쓸 때 이 홈페이지에 자주 하는 질문 코너에 있는 내용을 적은 겁니다. 법조문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나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홍보 동영상이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실무교육, 연수교육 하면서 전자계약을 작성하면 편리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하니까 안 편리하던데요. 엄청나게 골치 아프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그 시스템에 적응하려면 처음에는 계약서 작성하는 게 힘들죠. 휴대폰도 처음 나오면 조작 못하는 것처럼. 근데 해보면 몇 번 해보면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전자계약 202페이지 202페이지 3개 문제 3개 있는데요. 36번 1번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입니다. 2번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으면 전자계약서 작성 못합니다. 그것도 스마트폰이 있어야 됩니다. 2G폰 안 되고요. 그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중개사무소에 한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 직거래하는 경우는 전자계약서 작성 못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한 중개사무소는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 후배는 이 홈페이지에 그 제가 아까 홈페이지 말했잖아요. 이게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여기 가면은 그 해당 동 지역을 치면 거기에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 중개업소 명단이 떠요. 그러면 매수인 임차인이 연락 온다고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사실상 지금 현재 임차인하고 매수인한테 혜택을 줘요. 매수인은 금리를 할인해주고 대출받으면 그 다음에 법무사 등기 수수료를 등기 신청 대행 수수료를 30% 할인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직접 전화와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회원 가입을 해놓고 아이디 패스워드는 받아놓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패스워드가 은행 법용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되는데 은행 법용 가지고는 안 되고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5번 임대인 임차인은 별도의 회원 가입을 해야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 예, 거래 당사자는 회원 가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개업 공개사는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5번이 답이고요. 37번 틀린 것은 했는데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처음 도입했을 때는 서울 서초구부터 시행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종류 제한 없이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주택, 오피스텔, 상가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인간 직거래시는 이용할 수 없다. 반드시 회원 가입한 중개업소를 통해서만 전자계약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한번 거기 자주 하는 질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38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대리인에 의한 전자계약은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반드시 본인 휴대전화 가지고 있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안 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전자계약의 단점은 계약 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될 우려가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그게 없다고 홈페이지에 적어놨어요. 저도 왜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힘든데 없어요. 타임 스탬프를 그 발행해가지고 이게 위변조하기도 어렵답니다. 그 다음에 종이계약보다 불편하다 했는데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불편하다는 개업공개사도 계시지만 그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 스마트폰이 처음 하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익숙해지면 기기 조작이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편리하다고 해야 돼요. 불편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 했는데 카드 결제할 수 있는데요. 단 이거는 중개업공개사가 카드 가맹점 가입을 해야 돼 가능하겠죠. 가맹점 가입 안 해요. 가맹점 가입하고 안 하고는 자유예요. 사실은 가맹점 가입을 해놓고 카드를 현금과 차별하면 여신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카드 가맹점도 가입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른 중개업소 다 하면 나만 안 할 수는 없겠죠. 예, 가맹점 가입이 돼 있다면 이 카드로도 가능합니다. 5번 전자계약을 한 경우 전자등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아닙니다. 등기 신청은 따로 해야 되고요. 다만 등기 신청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따로 안 받아도 되죠. 시스템상 확정일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해제 신고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시스템상 해제하면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요 전자계약 관련된 거 올해 한 문제 나온다고 하니까 반드시 홈페이지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여기 들어가서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보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금인받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세 개죠. 매매, 교환, 그 다음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증여계약.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요 세 개 금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아니라도 판결서 등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도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증여나 판결서는 중개와 친하지 않죠.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죠. 그리고 매매인 경우는 실거래 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인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중개와 친하면서 금인을 받는 것은 교환계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환계약은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앞으로 금인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금인을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갑이 개업공개사입니다. 예, 금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입니다. 반드시 두 명이 우리 토지거래 허가 신청 부동산 거래 신고 이런 건 다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하죠. 그런데 금인은 공동을 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인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금인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번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 대금 지급을 위하여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금인 대상이 된다. 소유권 이전이라고 했죠? 저당권 설정할 때에는 금인 대상이 아닙니다. 3번 시장 등으로부터 금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 동장으로 한다.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시장 등이 읍면 동장에게 금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금인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인 받을 필요 없죠. 근데 또 받아야 된다 해서 X입니다. 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다 했으니까. 5번 병으로부터 금인을 받은 X 토지 소재지 관할 청이 금인을 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된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 9번에 보면 9번이 아니고 10번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이 조한다. 이게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이 조한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지급관계 개업공개사 조근기한 이것만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되어 있으면 형식적 심사만 하지 실질적 심사 안 하죠. 진짜 실거래 가격 맞는지 은행 통장 입금표 가져와 보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인데요.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특별법이잖아요 이게. 근데 등기법에서도 실질 심사 안 하죠.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만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형식적 심사만 하지 실질적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자,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옳은 것은 했는데 40번에 옳은 것은 했는데 2017년 1월 28일 자기 소유 X주택을 2년간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그 주택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공정인사무소, 등기소, 등기과에서 받을 수 있죠. 상가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판례가 있는 게 다방 판례하고 슈퍼마켓 인쇄소가 있습니다. 다방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마켓이 있고 인쇄소가 있습니다. 인쇄소 면적이 60%고 주택의 면적이 40%, 다방의 면적이 70%, 주택의 면적이 30%인데 이 단지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건 다방은 다방이라는 판례 나오면 주택 아닙니다. 주된 용도가 다방이고 다방 주인은 따로 집이 있습니다. 다방 아가씨들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인 경우 이건 주된 목적이 다방이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가. 그러나 슈퍼마켓 인쇄소 면적이 50% 절반이 넘는다 하더라도 주택의 면적도 상당하고 이 주택이 유일한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거는 주인이 다른데 집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주인이 다른데 집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서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 그래서 슈퍼마켓 인쇄소라는 말 나오면 주택이고 다방이라는 말 나오면 주택이 아닙니다. 판례니까 판례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갑이 누굽니까? 임대인이죠.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항상 갑이죠. 갑을 관계 이렇게 하잖아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갑 임대인은 또다시 2년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요. 다만 을 임차인은 나가고 싶으면 해지 통지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4번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있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 반드시 두어야 한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5번. 그래서 없다 해서 틀렸습니다. 4번.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치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을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예, 정감 청구할 수 있는데 정액 청구는 5%, 20분의 1 상한선이 있지만 감액의 경우에는 상한선이 없죠. 설령 감액을 해주지 않기로 한다. 이런 금지 특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왜? 표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43번 205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2011년 9월 5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에는 2001년 11년 9월 6일 오전 0시다. 이사하고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1번이. 2번 한 집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한 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그 집은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했는데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예,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동호수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다, 다공, 아연, 다기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주택의 종류, 아연, 다기. 단다, 다공은 단독주택이고 아연, 다기는 공동주택입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총리공관, 시장공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입니다. 기숙사가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이죠.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다세대는 공동주택인데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따라서 다가구는 집업만 적으면 되고 동호수 안 적어도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취득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대항력을. 그 다음에 3번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을 잘못 입력을 했다면 집안을 보호받겠죠. 당연히. 근데 그 민원이 신청한 그 신청서에 공무원이 고치라고 해서 고쳤다 하더라도 그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자필로 고친 이상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돼도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다시 재등록이 되면 재등록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직권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 절차에 의해서 재등록이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존속됩니다. 전부터. 자, 그 다음에
4번 주식회사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했는데, 원칙적으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 중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적용이 됩니다. 대기업은 적용이 안 되죠.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법인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 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이사 갔다 돌아오면 돌아온 다음 날 다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을 남겨놓고 가면 대항력은 계속 존속되죠. 그래서 전부 다 동시에 이사 가면은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07페이지 4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